가족오라가 허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승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이 봄날이죠. 네. 나른해지고 잔만 오고 밥맛은 없고. 밥맛 없고. 어. 그러니까 또 이제 우리 주부들께서는요. 그래요. 이 다른데 아무리 나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네. 가족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집에서 그래요. 맛있는 그 싱싱한 봄나물로 반찬 해주시면은 네. 가족들이 그 식탁에서부터 봄을 느끼지 않을까. 좋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자, 밝고 화사하게 봄을 맞이하면서 가족오락관 출발할까요? 말 조심해 터져. 제가 드리는 질문에 예 아니요로 대답하시면은 풍선이 터지게 되고 여섯 명을 풍선을 터뜨리지 못하면은 선미나 씨께 터집니다. 아, 어휴, 불안하죠.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인사라도 합시다. 대답을 하긴 하셔야 돼요. 대답을 하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머리 어디서 깎았어요? 깎은 게 아니라 깎였어요. 예, 예. 깎였어요. 이렇게 깎고 싶죠? 이문식 씨도. 난 머리가 없어서 안 깎아요. 진짜 없어요? 네. 예! 이문식 씨도. 난 머리가 없어서 안 깎아요. 진짜 없어요? 네. 예! 세상에. 진민혁 씨 반갑습니다. 요즘에 또 인터넷에 관한 책까지 또 내셨다고. 그랬네요. 근데 그게 저 요리책이라고. 그랬네요. 아, 그러니까 컴퓨터만 통해서 보면은 전부 다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냥 요리에 쫙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랬네요. 아, 축하합니다. 벌써 몇 번째 책입니까? 두 번째예요? 세 번째. 세 번째예요? 예. 아, 정말 죄송해요. 왜요? 그 장땡이 제가 갖다 드리기로 했었는데 못 갖고 왔어요. 장땡이 요리라는 거 아시는지 혹시? 장땡이 요리. 그게 어떤 거죠? 네? 장땡이 아니고. 요리라는 게 있는데 개성 음식이래요. 잠깐만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장땡이 요리 어떤 만드는 건가요? 거. 반찬인데요. 반찬이죠? 된장. 된장이에요. 저 하세요. 된장. 된장 가지고 된장하고 찹쌀가루, 고춧가루, 파마늘, 생강을 잘 비비고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가른 거 같이 넣어서 동글동글 빚어서 찜통에 쪄서 그다음에 소반에다가 꾸둑꾸둑 말린 다음에 냉동실에 넣어놓고 드실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기름에 자글자글 앞뒤로 주저 잡으면 정말 입맛 돋구는 데 정말 좋대요. 장땡이에요. 네. 예. 그게 장땡이죠. 이름이. 그게 장땡이. 장땡이 아니에요? 그러죠. 그렇죠? 예? 그러죠. 아주 요리 강습 잘 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짜다며. 그러죠. 전윤석 씨는 좋아해요? 그러죠. 그래요? 좋아할 리는 전윤석 씨는 그걸 내가 물어보니까 그거 맛도 없어. 장땡이. 광땡이보다 못해. 그러던데. 광땡보다는 못하죠. 그래요? 장땡이가. 장땡이가 개성식 음식이죠. 그러죠. 누구한테 배웠어요? 아버님이에요? 저희 할머니. 할머님에게.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아 예. 역시. 조영기 씨. 아유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영화는 요즘 하십니까? 전혀 안 합니다. 전혀 안 하죠. 예? 예 지금 했었죠. 거의 예, 했었죠? 하셨는데. 네.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좋아요. 조영기 씨 너무 떨고 그럼, 있어요. 요즘 저 영어 공부 열심히 합니까? 그런 소문이 있던데. 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영어를 현대인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몇 시간 하루에 영어 공부를 그렇게 하십니까? 짬짬이. 짬짬이 틈만 나는 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산에도 올라간다고 그러는데 일주일에 몇 번 산에 올라갑니까? 북한산을 약 2회 정도. 2회 정도. 2회 정도 같으면은 몇 시간 소요되는 산이에요? 한 4시간. 4시간 정도 됩니까? 내려오면서 그럼, 올라갈 때는 안 하고 내려오면서 동동주 한 사발 하면은 해야죠. 4시간. 그죠? 그렇죠. 아, 네. 동동주 한 사발 쫙 하는 그 기분 이해합니다. 그리고 건강에 제일 좋은 비결은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얘기해 주세요. 땀나는 거. 정신 사나우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말죠. 그럴까요? 근데 조영기 씨가 이 저 영화도 그렇고 또 드라마도 그렇고 네. 참 이렇게 호탕한 그런 연기를 많이 하시고 예. 네, 코믹한 연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멜로 드라마의 주인공을 한번 나가보실 생각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멜로는 아니라도 러브씬은 해봤습니다. 러브씬. 매드씬이겠죠. 강제로 이렇게 강제로? 그러니까 서로 화합에 의해서 대화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아니고 이 강제로 근데 여자를 막 마구마구 때리는 역도 많이 좋아한다면서 한때는 했었습니다. 한때는 했는데 그렇게 즐겨 한다면서 그런 역이 있으면 나한테 맡기라. 그렇죠. 그런 적은 없습니까? 안치요? 그렇죠. 그렇죠. 수고하셨어요. 아, 이거 야, 이거 큰일 났네.
이성남 씨. 이러면 안 되는데.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8살입니다. 국민으로 들어갔어요?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 네. 네. 이번에 들어갔어요. 네. 근데 저 네. 네. 어떻게? 아니 엉덩방아찌였어. 아니 저만한 풍선에 저러시면 저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는 그냥 저 날라가요, 날라가. 박성호 씨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네. 지금부터 시작할까요? 물론이죠. 물론이죠. 아~ 아, 개그 콘서트에서 러브컵 한다면서요? 그렇죠. 특이하게 소리 한번 좀 특이한 소리를 좀 한번 내는. 마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있잖아요, 마이크. 이렇게 하는 거죠. 뭐 옆으로 러브컵이 움직일 때 그 움직이는 거죠. 효과음을. 조금 네. 움직이고. 야. 그 박성호 씨가 가족을 아까 나오는 게 그게 아주 꿈이었다고 그랬는데. 꿈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죠? 어렸을 때부터. 네. 그러니까 개그맨 되기 전부터. 그럼요. 왜 그랬 생각했었어요? 가족 오빠를 항상 보면서. 아, 나도 저기에 서서 허참 선생인가. 예. 같이 한번 MC를 보고 싶다. 예. 예. 허참 선생인가. 예. 같이 한번 MC를 보고 싶다. 예. 예. 어쨌든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 다행이고. 예, 잘하십시오. 제이윤이 정말 반가워요. 홍성범 씨하고 라디오 진행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저녁 6시 10분부터 8시까지입니다. 제가 그 앞에 4시 10분부터 6시까지 허참과 함께 하고 끝나고 바로 이어받아서 정재윤 씨가 이어받는데 예. 홍성범 씨하고 뜻이 맞습니까? 제가 라디오 진행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네. 데뷔하고서부터 계속 한 10여 년 가까이 라디오는 꼭 했는데 홍서범 씨와 한 게 가장 잘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몇 년째 호흡을 맞추고 계신 거죠? 꽤 되셨죠? 홍서범 씨랑은 1년 했고요. 그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대에는 이상해 씨랑도 했습니다. 이상해 씨도? 네, 그렇습니다. 이상해 씨랑도 했습니다. 이상해 씨도? 네, 그렇습니다. 수고했어요. 왜 나오지? 그죠? 김지훈 씨, 오랜만이죠, 그죠? 네. 네. 듀크 이전에는 뭐였죠? 투투 했습니다. 투투, 이제 예. 시작한 겁니까? 헌가예요. 근데 우리 김지훈 씨는 네. 이 솜씨가 성대모사 솜씨가 보통 아니에요. 정말요? 예. 예. 뭐 노래도 잘하고 그렇지만은 이 정말 성대모사 내는 거는 개그맨 박성호 씨보다 못하면 잘하면 잘했지 못하는 거 아닐 거예요. 그죠? 인정하죠. 한 번만 누구 흉내 내 한번 좀 내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누구 흉내 좀 한번 내주세요. 여기서. 맹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근데 김지훈 씨가 듀크 지금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가만있어봐. 세 사람. 이제 몇 사람이에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예요?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고 싶은지.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봄에 여자를 보면은 어디를 먼저 봅니까? 열심히 본다. 아니 열심히 어디를 먼저 봅니까? 열심히 여자를 딱 보면은 얼굴부터 발끝까지 쭉 다. 그 가운데서 제일 매력 포인트는 진짜 김지훈 씨가 듀크의 김지훈 씨가 찾는 매력 포인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매를 봅니다. 몸매? 네. 네! 몸매를 봅니다. 몸매?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유 밝고 화사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현재 출연 중인 드라마가? 왕가비 했습니다. 경혜공주 역. 아 거기서 경혜공주를 나왔었구나. 이런 모습으로 그렇습니다. 나오시니까 또 다른 이미지예요. 진짜 모르겠는데. 예. 예. 어떻게 다니면은 주변에서들 경혜공주 지나간다고 그런 얘기 듣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몇 년 됐습니까 탤런트 생활? 2년 넘었습니다. 2년 안 됐죠?
2년 넘었습니다. 3년 됐어요? 아닙니다. 아니죠. 앞으로의 꿈은 뭡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갖고 있는 꿈. 놀라지 말고. 가장 존경하는 선배. 네, 네? 가장 존경하는 선배. 어, 선배. 저는 아, 정영기 씨? 윤무 씨, 정영기 씨? 그렇습니다. 그렇죠? 정영기 씨, 괜찮은 연기자죠? 그렇습니다. 어, 어디가 좋은 매력점이 있어요? 정영기 씨, 평을 한다면? 따뜻하시고 포근하시고요. 제가 제일 존경하는 배우입니다. 포근해요? 포근해요? 네. 따뜻해? 포근해요? 네. 따뜻해? 가족 할까? 가족 노래방. 네, 가족 네. 노래방. 자, 어. 오늘도 우리 주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가족 노래방. 그 노래 가사를 저희가 그 앞뒤 상관없이 마구 섞어놨습니다. 가사를 주부들께서 들어주시면 출연자들께서 보시고 제목을 맞추시고요. 또 노래를 하실 수 있는 시간 드립니다. 자, 맨 윗줄에 계신 주부님만 먼저 일어 쓰시는 겁니다. 맨 윗줄이요. 자. 하나, 둘, 셋! 이르세요! 여러분은 보세요! 어, 나, 더, 로, 사, 지! 네, 지사로, 더, 나, 어. 노래. 양쪽이 제목. 똑같습니다. 하나, 둘, 셋! 야. 뭘까요? 모르죠? 예. 다음 두 번째 줄 주부님 40점 준비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이르세요! 왜, 고, 에, 내, 어? 디은! 딱 힌트가 될 만한 게 나오진 정답! 않았지만 어이, 네! 정지훈씨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네. 아니고 하나! 둘! 셋! 끝났고 다음 자. 세 번째 줄 30점으로 넘어갑니다 네, 30점 아랫줄 주문이 하나! 둘! 셋! 자, 높이 이제 보세요. 높이, 빨리 높이, 보세요 높이. 만, 밤, 랑, 워 정답! 이쯤! 네. 어디쯤 가고 있을까? 아... 그... 아... 아닙니다 정답! 에이! 진민혁씨 보고 싶은 얼굴 내 사랑 어디쯤에 있나 쯤 맞다 예 정답 예, 정답 슈퍼 네. 첫 번째 50점부터 네, 시작합니다. 제일 예. 윗줄에 계신 주부님들 하나 둘 셋! 이랬어요. 들어주세요. 마이 어머 긴 올 네 마이 어머 긴 올 올 긴 모어 이마 이것이 들어간 노래 가사 자 노래 제목 아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음 이번에는 두 번째 줄 주부님 네. 하나 둘 셋 40점입니다. 로, 면, 다리, 님, 습 어! 이 면 이면 이면 이 이면 아 야 어렵다. 하나 둘 셋 아 어렵죠? 네, 다음 세 번째 않아요. 30점 주부님 하나 둘 셋 이랬어요
자, 운, 밤, 실, 떠, 왜?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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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자가 빨랐어요, 확실히. 밤이면 밤마다. 스폿! 그렇죠! 바로 그 멀리 이걸 못해 멀리. 아, 네. 아, 근데 어떻게 맞추긴 우리가 맞추고 노래는 저기서 나. 아. 진짜 이어서 가져가는 거야. 세대 풍자 말. 네, 저희가 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는 그런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이 한 10년 전, 20년 전 그때 우리 시사적인 내용을 네. 담고 있는 그 당시의 만화를 저희가 보여드리고요. 네 컷짜리 만화. 네. 그때 상황을 유추해서 마지막 그 대사를 추측해 주시면 되겠어요. 네, 고마워 김성환 화백의 만화, 그리고 또 나대로 이홍우 화백의 만화, 또 까투리 네. 네, 윤영우 화백의 만화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네 보시죠. 우선 그 당시 시대상입니다. 1962년 5월 봄바람 대신 여성의 마음을 뒤흔든 바람이 있었으니 일명 트위스트 촌바람. 발바닥에 불이 나도록 비벼대고 흔들어대다 보면 어느새 스트레스 제로. 62년 트위스트 열풍의 전국 강타. 네, 이래서 이런 만화가 나왔습니다. 트위스트를 잘 주는구나. 저 여성이 집안일도 할 줄 알까. 혹시 바늘을 어떻게 쓰는지 아시나요? 까짓 걸 몰라요. 꽥! 그리고 뭐라고 했는데 네. 이 남자가 꽥 하고 어이. 네! 트위스트 치면서 느낄 수 있어요. 아니고! 아닙니다. 네. 정인기 씨. 아, 트위스트 추다가 이 틀어진 양말 꼬매는 데서 아 그러니까 트위스트 추다 보면은 양말이 구멍이 나고 하도 많이 했어. 구멍이 나면은 바늘을 거기다가 구멍을 메고 네. 쓴다. 네. 정답. 아 깊는다 이거죠? 네. 예. 실라판? 아닙니다. 네. 김문식 씨. 아. 네? 나 여기 왜 왔대요? 아니 글쎄요. 말씀하세요. 이제. 네, 왜? 시를 비틀어서 넣는다. 아니. 아닙니다. 여러분 시라고는 상관하지 마세요. 자 바늘을 정답! 네. 정답! 이종남 씨 자기 머리카락이 한 올이 있어서 그 머리카락도 끼울 수 있다 아니고 아닙니다 저 지금 주부가 트위스트는 잘 추는 아주 춤바람 난 주부예요 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면 춤바람 그러니까 네? 네 빨리 오세요 밤톨 빨리 오세요 밤톨 아니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귀여우셔요 어쩜 이렇게 귀엽게 머리를 자르셨어요 아이 참 아 정말 그 바늘을 여기다 송송 꽂아놓은 것 같아 뭐야 이 바늘을 정답 아. 바늘도 돌릴 수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잠깐 바늘을 돌릴 수 있다 트위스트를 출 때 발은 사실 트위스트를 하는 거고 음악이 있어야 되는 뭘 돌려야 되죠? 네 김준 씨 바늘로 레코드 판을 돌릴 수 있어요 레코드 판 네 아. 바로 그거였어요. 자, 정답을 한번 볼까요? 자, 바늘을 정답. 보고도 그 생각을 하는 이 아주머니 정말 대단하지요? 전국에다 이렇게 꽂으면 라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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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전출기 열심히 딱.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잘하고 있어요. 네. 네 다음.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주세요. 이 일을 기억하시겠지요? 84년 1월 부산 대형 때는 호텔의 연기날에 허가도 안난 호텔 헤스클럽의 석유난로가 꽃가닥 대신 아침을 알렸으니 불났대! 1984년 부산 대하호텔 불구덩에서 벽 타고 사다리 타고 살아남은 손님 왈 설뼈로도 완전히 살뗄 뻔했심도. 네, 그래서 고바오 세상만사에서는 손님 그 집은 무엇이죠? 화재 때 비상탈출 사다리요.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숙박비가 없네. 네. 이런 만화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문제입니다. 호텔의 큰 불? 호텔? 응? 자, 뭐라고 했을까요? 자, 이게 문제입니다. 정답. 저 그림 속에 나와 있죠, 김지현 씨. 호텔은 뜨겁다. 어? 실로폰! 호텔은 뜨겁다. 네! 네! 아!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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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핫. 그렇죠. 네. 정확히 정확히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호텔에서 연기 때문에 이 L이 가려져서. 자, 정답 확인. 그래, 큰 불. 뜨거운 거. 호텔 뜨거운 거. 네. 좋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가족 오락관 넷이서 한마음. 넷이서 한마음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 출연자들이 모두 마음을 모아서 문제를 풀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 네, 속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우물이 나오는 속담 네 가지. 어이, 네. 아. 말씀하세요. 한번 보고.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그렇죠? 개구리.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다. 그렇죠. 그렇죠?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다. 또. 한 우물을 팔아. 아, 가만히 계세요. 어, 한 우물 어떡해. 하나. 한 우물을 팔아. 아, 다리 펴져서 안 돼. 아이, 아씨. 아.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을 팔아. 우물 안에서 우물 안에서 뭐? 뭐? 하나, 아, 둘, 셋. 숭늉 찾는다. 다시. 보세요. 아.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우물 앞에서 숭늉 찾는다. 우물 다섯 숭늉 찾는다. 하나. 둘, 셋. 뭐 하는 거야? 한 우물을 팔아. 아씨.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 우는 말 와하 틀렸어. 다시 우물한 개구리. 우물한 개구리.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또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 팔아. 우물쯤을 다시. 우물한 개구리. 한 우물을 팔아. 그렇죠. 우물 안에서 숭늉 찾는다.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우물 안에서. 아 틀렸어. 다시 우물한 개구리. 기회로 와서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한 우물만 팔아. 한 우물을 팔아. 하나 둘. 또 우물. 우물한 개구리. 네. 한 우물을 팔아.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네. 우물에 애 보내면 뭐야? 다시. 우물이 들어가야 돼. 우물 안에 개구리. 한 우물을 팔아. 한 우물 팔아. 우물 가서 숭늉 찾는다. 그렇죠. 열 길 우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을 알아도. 정답. 해주러. 네, 문제 드립니다. 네. 어릴 적에 우리가 보던 그 이솝 우화에 관한 문제인데요. 그 상반된 성격의 동물을 대비시켜서 재미와 교훈을 주로 주죠. 아, 뭐한테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영어 황새. 아, 잠깐만요. 정화 다 들어보시고. 동물 두 마리가 주인공인 이솝 우화 네 가지 말씀해 주세요. 네, 눌러세요. 여성 팀.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아, 토끼와 거북이. 그렇죠.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더. 하나, 둘, 셋. 네. 아, 저 개미와 뱃장이. 개미와 뱃장이. 네. 도끼와 거북이. 도끼와 거북이. 여우와 뭐? 여우와 땡. 틀렸어. 다시. 개미와 뱃장이. 도끼와 거북이. 어. 여우와 두루미. 두루미. 시금치 사올지. 오케이. 성공. 해크로. 하나 낼게요. 네. 아, 가수가 있으니까 유리할 거예요. 우리나라 가수 중 이름이 새 이름인 가수 이름 네 가지 빨리 말씀해 주세요. 새 이름. 비. 새 이름? 어, 하나, 둘, 셋. 네. 송골매. 네. 네. 너거지리. 너거지리. 하나. 소리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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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이름이어야 합니다. 새 이름. 신카나리아. 신카나리아. 너거지리. 너거지리. 이문세. 이문세. 대정도 다시 송골매. 아, 송골매. 신카나리아. 신카나리아. 노고지리. 노고지리. 네. 솔개트리오. 네. 정답.
왔어요. 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틀려요? 그러니까 왜? 가서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아, 이 문제는 새가 있어요? 아, 네. 이름에 새가 들어가는 이문세가 거. 첫새인가요, 첫새가? 이문동 사는 새인데.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자, 국제 공식 단위인 미터법을 사용하기 전에는 우리가 손,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비유한 단위를 썼습니다. 이 미터법을 제외한 길이를 표현하는 길이들은 네 가지. 에이, 인치. 인치. 야드. 야드. 하나, 둘, 마이. 셋. 아, 이 가르칠 수 안 되세요. 인치. 인치. 네. 야드. 야드. 차. 차. 자!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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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가 있어! 자, 한자 뒤에! 마하! 마하가 뭐야? 인치! 인치! 센치? 센치! 센치도 왜 타지? 치! 인치! 인치! 하나, 둘! 척! 척! 네! 자! 자. 아니, 척이 다예요! 척이 다예요! 인치! 인치! 마이! 마이! 야드! 옆에 셋자! 야드! 다시! 자! 자! 정답! 자, 다음 문제. 아유, 김지훈이 춤도 이쁘게 추네. 네? 언니, 언니, 아. 언니 우리 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아. 네. 아니, 춤 더 추세요. 그렇게 그 저 청가한테 자꾸 눈을 주고. 네? 자, 다음. 제가 한번 낼까요? 네. 뭐 외국의 공연들 많이들 다녀셨으니까. 그리고 뭐 고향이 또 조영진 씨는 샌프란시스코. 자, 고향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세계 도시 이름 중 글자 수가 여섯 자인 이름의 도시 이름 말씀해 주세요. 물으세요. 네. 샌프란시스코. 그쵸. 어, 예. 있어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그렇죠. 네. 부에노스 아리에스. 틀렸다. 부에노스 아리에스. 자, 여섯 팀.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네. 브루노스 아이니스. 브루노스. 샌프란시스코. 샌프라.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하나, 둘, 셋. 에이. 다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네. 프랑크푸르트. 그렇죠. 오케이. 프랑크푸르트. 푸에르토리코. 와. 푸에르토리코는. 푸에르토리코는 나라 이름이고요. 도시.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프랑크트리 프레 프랑크. 아니야. 다시.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프랑크푸르트. 요하네스. 요하네스베르크. 요하네스. 뭐지? 요하네스. 아니고 틀렸어. 프랑크푸르트. 에이. 프랑크푸르트. 샌프란시스코. 샌프란시스코. 로스앤젤레스. 로스앤젤레스. 하이델베르그. 오케이. 네. 아, 좋았어요. 예. 아, 자, 네. 다음 문제. 지금 우리 여성팀 주부님들은 춤 좀 추게 다워. 그 지금 표정들이에요 지금. 자, 다음. 한국 영화 중에. 에로 영화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영화 뽕에서 여자 주인공을 맡았던 역대 배우의 이름은? 네, 네. 어서 오세요. 김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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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고 김미숙. 아, 이미숙. 아, 예. 이미숙. 이미숙. 강문영. 강문영. 안소영? 안소영 왜 나와? 이미숙. 이미숙. 강문영. 강문영. 모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미숙. 이미숙. 강문영. 강문영. 원미경. 원미경 씨는 뽕이 안 나왔어. 강민수. 이미숙. 강문영. 강문영. 유현실. 유현실. 네. 하나만. 또 누구였지? 하나, 둘, 셋. 끝났고. 유현실. 이유경. 이유정. 정. 정. 하나, 둘. 강문영. 강문영. 유현실. 원미경. 아니고 다시. 아, 여섯 팀. 이미숙. 이미숙. 강문영. 유현실. 유현실. 이유정. 이유정. 네. 정답. 뽕에 출연하신 적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거 봐요. 안 한 거 없어요. 그 뽕에서 누구하고 출연했었어요? 강문영 씨하고도 출연했고요. 네. 그 이유정 씨하고도 출연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서 이유정, 못 맞춰. 이유정 씨를 해줘. 그래서 내가 네. 난 우리 답답한 게 네. 그럼 이미숙 여긴 다 알 거니까 내가 그 어려운 이유정을 꺼내면은 나머지 강문영이랑은 알아서 쭉 할 줄 알았죠 유현실은. 누가 뽕에 출연을 했는데도 또 다른 이름을 대는 건 뭡니까? 예, 그거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 뽕은 두 번이나 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뽕뽕이라는 얘기도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미스터 뽕뽕이 앞에 나오셨으니까
이제 잘 될 거리라 믿습니다. 네, 자, 문제. 네. 제가 될까요? 네. 남성팀이 유리할 것 같은데. 네. 세계인의 축제 올림픽 경기에서는 체중을 재고 체급을 나누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급에 따라 경기를 진행하는 종목은 무엇인지? 아, 네. 남자가 해야 한다 이거. 유도! 유도! 레슬링! 레슬링! 역도! 역도! 권투! 권투! 정답! 네. 태클로 하나 둘! 예! 아 수고했어요. 그냥 이거만 쭉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번호 말고 이거만 쭉. 잘만 하시면 됩니다. 네. 야 이건 뭐. 자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요. 요즘 연예인들은 시청자들이 거의 만능 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아주 잘하실 경우에만 점수를 드리겠는데요. 네 분이 각자 성대모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네 자신 있습니다. 눌러서. 성대모사. 네. 남색. Loud and mighty, I feel my temperature rising. 아 누구야? 엘리스 프레스. 엘리스 프레스. 네. 유시 씨, 빨리 하세요. 아저, 아저분이 어디 가시오? 그 누구야? 최주봉. 다시 한번 들어와요. 아, 다시 한 번. 아저분이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비슷한데. 자, 저기. 여기 조영기 조영기 씨 조영기 씨 좌우지장지지지 좌우지장지지 자 다음 박영규 씨 네. 이 노래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네 아 수고하세요 근데 아니 우리 여기에 여성 팀도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돼요. 예 네.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맹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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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배꼽을 빼드릴까요? 실로봉! 네! 성공했네! 이정덕 씨! 저... 텔레톱인데 텔레톱이요? 네! 자, 이제 그만! 안녕! 이야! 좋습니다, 네! 열심히 해볼게요. 씨. 네. 이정현 씨. 이정현 씨, 네. 사실이 아니길 믿고 싶었어 널 놓치기 싫어 아~ 예 비슷합니다 정재우 씨 아유 야 이녀가 뭐하냐 이리 와 아이고 어디 가냐 이리 와 네 여기 똑같이 대주로 아 좋았어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제 네, 자 우리가 즐겨 먹는 해산물 중에 낙지와 문어의 다리는 8개죠. 에이. 그렇다면 다리가 10개인 바다 동물의 이름 네 가지. 오징어. 네. 오징어. 오징어. 꼴뚜기. 네. 하나, 올빼미. 올빼미. 바다 동물. 바다. 바다. 오징어. 보지마. 쭈꾸미. 쭈꾸미. 오징어. 꼴뚜기. 네. 꼴뚜기. 어떻게? 쭈꾸미. 개. 개. 새우. 새우! 새우! 정답! 네! 아, 좋았어요. 다음 문제. 네, 제가 안 될까요? 네. 네 자의 한자가 모여 교훈적인 뜻을 나타내는 사자 성어 중에 말 맞자가 들어가는 네 가지 말씀이세요. 김민혁 씨. 마이동풍. 마이동풍. 네. 중마고. 중마고. 마. 하나, 둘, 마. 셋. 끝났고. 마이동풍. 마이동풍. 견마지로. 견마지로. 중마고. 중마고. 천군만마. 천군만마. 와. 아. 네. 아, 예. 네. 조영기 씨가 앞에 오니까 네. 아 남자 팀 잘 가는데요. 근데 거의 지금 이 작은 골하고 이 지금 이 뒤에 연수 뭐 이런 거 뒤죽박죽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아, 다음 문제. 네. 아. 우리나라 가요 중 제목에 강 이름이 나오는 노래 제목 네 가지. 서양강 처녀. 서양강 처녀. 네.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영산강. 영산강 처녀. 네. 낙동강 편지. 아, 아니고 다시. 제3한강교. 제3한강교. 소양강. 소양강 처녀. 처녀. 네. 옆에 세자로 감수강? 뭐야? 다시 감수강 서양강 처녀 네 제3한강교 영산강 에이. 영산강 하나 틀렸어 영산강 처녀 에이. 꿈꾸는 백마강 그렇죠 서양강 처녀 서양강 처녀 제3한강교 네 하나만 하나 영산강 처녀 영산강 처녀
조용기 씨 쓰러지실 것 같아요. 더 합시다. 어디 누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제는 뭐 체력전이야. 가자고. 체력전이야. 자, 우리가 문장을 세 이걸로 끝까지 가. 문장을 완성시키기 위해 내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장 부호를 쓰는데요. 문장의 끝에 붙일 수 있는 문장 부호 네 가지 말씀해 주세요. 끝났어. 아, 느낌표. 그렇죠, 느낌표. 호테이션 마크. 아닙니다. 아니, 다 표현도. 물음표. 물음표. 네. 한국말. 느낌표. 네. 느낌표. 쉼표. 쉼표. 아닌데. 끝. 문장의 끝에. 아, 문장의 끝에. 느낌표. 느낌표. 끝남표. 맞춤표. 맞춤표. 다시. 자, 여성팀. 끝남표는 맞춤표. 물음표. 물음표. 느낌표. 느낌표. 맞춤표. 맞춤표. 5점. 이거 그렇죠. 말줄임표. 말줄임표. 박수 보내드립니다. 네. 네, 자, 네. 오늘 함께 해주시는 주부 출연자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남성팀은요, 강북구 미아 2동 A6 유치원 어머니회에서 오셨습니다. 네, A6 유치원. 네, 네, 이에 맞서 여성팀은요, 수원 신영초등학교 체육진흥회에서 오셨습니다. 와, 체육진흥회. 네. 아, 수원에서 오셨네요. 네. 어, 수원 저기 북문 쪽이에요? 네, 거기 아니라 우리잖아요. 이어서 가져오라 꽉 주민 카메라. 네, 아, 이 순서 아주 기대됩니다. 매주 저희가 어떤 한 물건이나 뭐 동물의 경우도 있고 식물의 경우도 있고요. 크게 확대를 합니다. 몇백 배 이렇게 확대하기 때문에 원래 모습과는 좀 차이가 있지만 그 모습을 보고 이게 원래 무엇이었을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주변에서 진짜 널려있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많이 볼 수 있는 건데 우리 예. 확대해놓으니까 진짜 신비롭고 아주 그냥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네.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무조건 하고 정답 외치십시오. 주민 카메라 첫 번째 200배 확대. 첫 번째 문제 이게 200배 확대한 모습인데요. 정답! 정답! 박승우씨! 네! 김지우씨! 왜요? 뭐야? 칫솔. 칫솔이요? 왜요? 왜요? 칫솔 솔. 솔 어느 부분? 맞아, 맞아. 끝에요. 실로폰! 정답!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대단하다. 와. 야 이거 정말 우리가 내면서도 이건 진짜 모르겠다 했는데 자 정답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예. 어 다음에 자 200배짜리예요. 오 100배. 오. 아 24배. 치솔 아프고 이야. 근데 정말 관찰력이 대도 평소에 이따 쓸 때 칫솔 이렇게 보신 적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퀴즈왕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 근데 김지훈 씨는 내가 깜짝 놀란 게요. 네. 제가 이런 프로를 쭉 하면서 저보다 얼등하다고 느낀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딱 알았다고요. 그래서 저는 칫솔이라고 안 그러고 투스브러쉬 이러려고 딱 준비를 했는데 이 친구가 칫솔이라 그러네. 이야, 놀랍습니다. 야, 서프라이즈! 아니, 여기 영어 좀 배운다고? 제대로 하고 있어요. 아, 정말 잘했어요. 계속 영어로 하시죠. 계속 뭐. 영어로 하세요. 네? 네? 저는 그 오후에는 영어 안 합니다. 오전에만. 자, 다음. 다음. 자, 다음 문제 함께 풀어보시죠. 잘했어요. 200개. 움직입니다. 움직이는 거. 어휴. 움직여요? 야, 색상 좋다. 아우, 징그러워. 정답! 지렁이! 지렁이! 왜요? 뭘 보고? 왜? 지렁이가 저렇게요. 주름이 잡혔잖아요. 그리고 움직이면. 아, 맞습니다. 실로폰! 나가는 거에서 예. 힌트를 받았어요. 색깔도 예. 색깔이 그려서 예. 솔직히 구덕인 줄 알았어요. 구덕이 어떻게 조색이 나와요? 아니 그냥 조명이 빨갰나 보지 뭐. 뭐야? 지렁이구나. 지렁이. 정답 확인. 네. 자 200배 확대한 모습이었고요. 이건 더 모르겠네. 200배. 아우 저 움직인다. 막 지렁이. 50배. 아, 정말 징그럽네요. 아
어떡하죠? 다들 집에서 뭐 미리 예습하고 오셨나 봐요. 자연 학습들을 너무 하고 온 것 같아. 다음 문제 맞추는 거예요. 문제 내는 사람이 겁나잖아, 겁나. 울지 다음, 마세요, 울지 마세요. 다음 문제 주세요. 자, 조금 좀 어려울걸요. 네, 200배. 200배. 또 나왔어! 누굽니까, 누구? 김지훈! 김지훈 씨, 두려워요. 들릴 것 같아요. 어? 두려워요. 파리 아니에요? 파리 눈? 파리 눈? 왜요? 왜요? 뭐 때문에? 눈처럼 생겼잖아요. 아우, 깜짝 놀래. 파리 눈? 네. 아닙니다. 자, 하나, 둘, 셋! 넘어가! 50배. 아, 이게 아주 많이 확대했기 때문에 아, 비! 김지훈 씨 또 빨랐습니다. 잠자리 날개 아니면 파리 날개? 날개. 잠자리 날개? 곤충 날개. 곤충 날개? 그 가운데서 곤충 이름 돼야 돼. 잠자리. 안 돼. 안 돼. 정답. 정답. 네. 매미. 정답. 오! 아까 태권을 너무 주니까 정답을 맞추면 을의 음악이 나오는 줄 알고 지금 이걸 할 때 음악이었나. 아, 그 자세였어요? 예. 근데 저 잠자리. 아니, 근데 매미날개라는 거를 조윤기 씨가 맞추긴 했지만은 네. 이게 곤충날개라는 거 정말 눈썰미가 네. 좋으시네요. 그, 감사합니다. 네. 정말 맨날 들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와, 야, 이거 정말 장사가 안 되네요. 이거 확인 한번 해볼까? 이거 정말 어려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하시죠? 200배는 정말 몰랐었는데. 네. 이거에서는 아예 조금. 예. 50배. 예. 아, 그리고 20배입니다. 날개를 이렇게 원래는 매미가 저렇게 날개를 펴고 있는 모습 보기가 힘든데 예. 이번에는 여성팀한테만 기회를 한번 줘봐요. 아, 보니까 제가 여성팀이 예. 이 정답 외치는 게 좀 느리신 예. 것 같아요. 너무 초반에 다 맞춰버렸어요. 그 대신 예. 처음에 딱 정답했을 때 못 맞추시면 기회 드립니다, 남성팀도. 그래요, 그래요. 좋아요, 그래요. 예. 좋아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뭐 저는 이래도 안 되는데 어차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자, 주세요. 이건 정말 못 맞추. 뭐야 또? 제가 정말 좋다. 잠깐만 잠깐만 주세요. 잠깐만. 혹시 네, 여성팀이 네, 아닌지. 하지 말랬는데요. 네. 어, 잠깐. 잠깐만 여성팀한테 한 번만 기회. 여성팀. 예. 여성팀. 하나. 둘. 저기 못. 저 나사못. 에이. 에이. 설마 나사못을 우리가 저렇게 이럴까요? 김지훈 씨. 아, 김지훈 씨. 예. 모르겠는데요. 그때 왜 했어요? 아까 정답 외치셨다고 했는데. 아, 그랬군요. 아. 네. 아. 자. 어이. 정답이요. 정답. 네. 뭐 콜라나 음료수 뚜껑 거기. 으아! 실로폰! 아닙니다. 정답! 아이. 정답! 네, 박성호 씨. 박성호 씨. 동전 연면 아니에요. 왜요? 동전 100원짜리. 아~ 야, 오늘 전에. 네, 실로폰! 아닙니다. 예. 네. 야. 100배 넘어갑니다. 네. 아, 이제 좀 우리가. 네. 아, 성공했군요. 100배! 정답! 에이, 김지훈 씨. 이거 파이프 아닌 것 같은데. 파이프 아니고. 파이프 아니에요? 파이프 아니에요. 전부 다 정답, 나사 파이프 정답. 쪽인데 아닌데. 진미령 씨. 스프링. 아 정답. 스프링 아니고. 정답. 아니, 기타 줄. 어떻게 했어? 기타 저 6번 오, 줄은 우와. 저렇게 말려 있거든요. 실로폰. 네 정답입니다. 와. 이르나. 기대 좀 받으세요. 저기요. 6번 줄. 6번 줄이 제일 인간도 아니오. 아우 진짜 조영기 씨. 서프라이즈. 네. 네. 김지훈 씨. 네. 서프라이즈. 그래요. 기타에서 저음을 내는 그 줄만처럼. 예, 6번 줄. 예. 6번 줄. 진짜 장사 안 되네. 진짜 6번 줄 맞아요 저게? 맞죠. 네. 네. 6번 줄이에요 저게. 와. 알턱이 있나. 아, 정답 확인. 야, 이거 정말 못해 먹겠네. 저건 사람 눈도 아니에요. 이래도 잘 몰라. 이래도 모르지. 야, 박수 올려드립니다. 저희가 그 지난번에 김동현 씨 나오셨을 때 네. 너무 잘 맞추셔서 네. 저 심지어 신들렸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김동현 씨. 지금 신들린 게 아니고 예. 네, 신이 좀 내렸어. 자, 여성 가족오락관 시청자 퀴즈. 네, 네, 일주일 동안 기다리셨죠? 이번 네. 주 문제 여기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정답 아시는 분들 전화로 참여해 주시면 저희가 선물 준비해서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바라면서 네. 이어서 가족오락관 최종 순서 스피드 게임! 한 분이 설명하시죠?
하시면 맞추시는 분은 돈을 세면서 문제를 푸시는 겁니다. 그때 그 세신 숫자가 정확할 경우에는 그 숫자만큼 저희가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네. 준비! 문제지. 자, 문제 맞추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문제 맞추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았어, 알았어. 네. 아니, 돈 주는 거 안 해봐. 자, 시작! 우리 결혼식 할 때 동해 가서 하는 거 뭐지? 결혼하고 나서. 결혼신고식. 그거 딴 말로. 결혼신고식이 아니라 늑자. 결혼신고. 아니, 딴 걸로. 혼인신고. 저 호주에 가면 캥가루 말고 또 있지, 귀여운 동물? 코알라. 사람을 몰래 잡아가는 거? 응? 몰래 잡아가는 거? 6개법. 아니, 그 잡아가는 거 2장. 10개야, 10개 지금. 2개. 저, 통과. 통과. 저 서편제를 뭐라고 그래? 한 여자로 한마디 말로. 창. 옳지. 외국에서 유행하는 말. 통과 통과 통과. 벽에다 막 쓰는 거. 벽에다 화장실 같은 데다 쓰는 거. 하늘에 일곱 가지 색깔로 뜨는 거 비운데. 무지개. 한 개도 못이었어. 궁금할 때 우리가 모든 걸 다 알아볼 수 있는 책. 거들. 백과사전. 우리가 노트나 책이나 오만 그런 학용품을 살 수 있는 곳. 문방구. 노래 부르는 난 다음에 이렇게 한번 탁 쳐주는 것. 통과. 집에서 살림만 하는 분. 전업주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눈곱도 안 띄고 이렇게 막 일어나는 오시시. 거. 오시시. 오박사에서 오박사님. 오박사에서 오박사님. 오박사에서 오박사님. 오지명. 우리가 운동할 때 입는 옷. 운동할 때 입는 체육복. 옷. 체육복. 빈데 보슬보슬 내리는 비. 보슬보슬 내리는 비. 이슬비. 빨리! 아, 노래 부를 때 그냥 한번 탁 쳐주는 거. 끝에 이렇게 떠올라. 그만! 네, 그만. 예! 그러니까. 오, 박수 주세요. 다 하셨는데. 예. 자, 이게 전부 다 얼마입니까? 섞으면 안 되는데. 예. 아니, 얼마였어요? 86개. 80? 이거 모두 해서 86. 예. 예. 네? 86? 86,000원. 세보세요. 오. 근데 난 이거 이게 불만이 있네요. 왜요? 뭐가요? 난 아까 왜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줬어? 아까 이거 다 드렸어요? 아니 뭐 한 장도 못 드시고 사실. 다 드렸어요. 이게 45죠? 105장이죠? 110. 박수 주세요. 열심히 잘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열심히 응원해주신 우리 주부님들에게 인사 좀 드려야죠. 뒤로 돌아서 인사드리세요. 고맙습니다. 여성팀도 뒤로 돌아서서 450에 320. 역전이 됐을까요? 여성팀 최종 점수 기대해보겠습니다. 몇 대 몇? 540. 네, 축하합니다. 프로그램은 페리카나 치킨에서 김치 냉장고를, 한방 화장품 사임당에서 전자수첩을, 백합 이브자리와 조디악 소파에서 문화상품권을, 란 사진실에서 식기세척기를 드립니다.